예, 안녕하세요. 통계 물리학은 뭐라도 많을 때 적용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. 너무 짧은가요? 조금만 더 길게 설명해준다면. 네, 통계 물리학은 입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보통 우리가 뭐 고체 물리학, 뭐 응집물질 물리학, 고에너지 물리학, 그렇게 다른 물리학 분야에서는 무슨 물리학이라고 할 때 앞에 붙는 것들이 그 분야가 적용되는 대상인데요. 통계 물리학은 사실은 통계가 방법론이거든요. 방법론의 이름 자체가 학문 분야의 이름이 되는 물리학에서 아주 독특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통계 물리학이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. 뭐라도 많으면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. 통계 물리학은 통계학이냐 물리학이냐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통계 물리학은 물리학입니다. 통계가 필요한 영역은 뭐가 많을 때잖아요. 통계를 이용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리학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분야인 거죠. 통계학의 어떤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. 좀 딱딱한 설명은 거시적인 상태가 같을 때 그 안에서 미시적인 상태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재는 방법입니다.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지를 재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명현상에도 적용됩니다. 아마 질문하신 요지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라는 것이 열역학의 두 번째 법칙인데요. 생명현상의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.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일단 그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야 하는데요. 생명현상은 전형적으로 외부로부터 고립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생명현상은 전형적으로 열린 개고요.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. 예, 제 연구실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고 있는데요. 좀 재밌더라고요. 제 책상에 이런 지저분한 책과 뭐 논문들 그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 거시적인 상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아주 흐트러져서 난장판인 상황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아주 깨끗한 상황이에요. 근데 재밌는 게 깨끗한 상황에서 출발하면 거기에 조금 지저분해지면 제가 그걸 치워서 다시 깨끗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. 근데 한번 지저분해지면 계속 더 지저분해집니다. 제 연구실의 책상에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상태에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안정적인 고정점이라고 부르는데요. 픽스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. 깨끗한 상태, 지저분한 상태. 그 중에 지저분한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고요. 일단 지저분해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. 계속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.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제 연구실에서는 매일 겪는 일입니다. 제 인상의 과학책은 제가 어려서 읽은 코스모스입니다.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중학교 1, 2학년 때쯤 읽은 것 같은데요.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물리학자 혹은 천문학자가 된다는 것 말고 다른 미래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졌어요. 그 뒤로 계속 그 길을 걸어온 거죠.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당연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. 제 책은 2015년에 출판한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단독 저서로는 유일한데요. 이 책에서는 제가 통계 물리학 분야에서 했던 연구들 그리고 논문으로 썼던 연구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담긴 대중과학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아주 좋은 책입니다. 예. 우리나라 과학책의 베스트셀러로 매년 목록에 오르는 책 중에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제레미 리프킨인데요.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는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엔트로피를 알기 위해서라면 꼭 피해야 할 책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저자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쓴 책이고요.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맞는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엔트로피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은 읽지 마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.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어서 이 책의 저자가 리처드 뮬러라는 과학자인데요. 엔트로피에 대해서 최근까지 물리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우 시간의 물리학 이 책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. 예, 제 가을 카오스 강연은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미래의 물리학이 발전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을 법칙으로 꼽은
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. 제 이번 강연을 듣고 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법칙이라서 굳이 이걸 법칙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